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창세기 45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니엘 툼이 내게 가까이 오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셉아, 내 아버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구덩이 던져버리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다시 또한 억울하게 그는 옥살이를 합니다. 죄수의 식물이 됩니다.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공감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도시를 건네줄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 한 번도 내가 오늘 구덩이에 던져질 것을, 내가 오늘 애굽에 팔려가게 될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찾아온 겁니다. 반갑게 형들의 이름을 불러서 형 나 요셉이야 라고 말하는데 형들은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렇게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그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멘탈이 강해서 승리한 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한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또한 2년 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13년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속적인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에 대한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난이면 회개를 해야지만 그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요셉은 죄에 대한 고난은 아닙니다. 의에 대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요셉이 의에 대한 고난을 받았다는 그 표시, 그 증거는 요셉 안에 있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평안함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기쁩니다. 요셉은 기뻐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분노와 화로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또한 깊은 우울감, 상실감에 빠져야 돼요. 형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1년이 아닙니다. 10년간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울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는 분노 가운데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요셉이 분노하였다, 요셉이 화를 내어서 잠 못 이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는 열심히 삽니다. 열정적입니다. 사람 마음 안에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우울감과 좌절, 상실감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막 살고 싶어요. 대충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성실히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이 요셉을 보고, 나이 17세,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고 자기 집 가정 총무로 세운 겁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을 신뢰해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장군 안에 있는 모든 수혜를 다 맡겼습니다. 그 안에는 열정.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을 한다면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함께 위드 함께 합니다. 요셉과 함께 했어요. 주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데, 주님이 나하고 밀착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요? 죄예요, 죄. 그래서 요셉은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저참하게 노예생활하고 또한 죄수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단코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죄는 범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노예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나도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라도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나는 지옥문을 보게 될 겁니다. 지옥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요셉과 같이 해석도 안 되고 인생이 쓰디쓰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요셉은 내 인생이 참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아픈데 여기서 내가 죄까지 지은다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잠언 28장 말씀에도 1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한 것과 함께 그 인생을 형통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39장 3절과 23절 말씀에도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신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인생이 좀 실패한 인생, 억울한 인생인 것 같지만 성경 말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라고. 또한 23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는 어떤 자 형통한 자입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뜻에서 우리가 먼저 보았던 것처럼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주와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는 죄를 자복할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난 내 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난 내 죄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짐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니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 장르 맞는데 어찌 하나님을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신데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가 죄를 모르는 건 이유는 한 가지야. 마음속에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또한 외우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의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은 깨끗해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생일을 한 문장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씀과 함께했어요. 요셉이 완전하다, 요셉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어. 그도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불쑥 들어온 생각이 있을 겁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던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뒤도 쳐다보지 않고 나를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 어떻게 내 옷을 벗길 수 있어? 어떻게 형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한 내가 10년간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보디발 장군이 나를 오해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어? 나는 안에 분노의 마음도 슬금슬 올라올 수 있을 것이야. 그때마다 말씀이 그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지, 내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거치게 살면 안 되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유혹했겠습니까? 많은 딜을 했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허락한다면 내가 너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 만나게 해줄게, 마차도 보내줄 것이고 내가 곡식도 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에 만나주게 해줄게. 유혹도 될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씀의 중심을 잡고 나는 죄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노예로 맞춰진다 할지라도, 내가 죄수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아갈 때 그에게는 밀려오는 기쁨, 밀려오는 평강은 환경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요. 성실로, 충성스럽게.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참 억울하고 힘든 마음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낯을, 죄수들의 낯빛을 살펴요. 죄수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알아요. 이웃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호자의 꿈을 해석해 주네요. 아, 좋은 꿈입니다.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복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러분 술 맡은 간호장이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나가서 잊어버려요. 요셉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것도 상실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의 인생 연속적으로 화해요. 그의 인생은 그를 자꾸 쓰디쓰게 만듭니다. 그냥 쓰디쓴 인생, 쓰디쓴 레몬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아주 달콤한 인생으로 만들어요. 그의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그는 참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sent me,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구덩이 던지고 당신이 나를 노예로 판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굽의 노예로 또한 죄수로 가겠으며 왜 그렇게 했나요? 요셉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나요?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7절 말씀에 성경 말합니다. 당신이 보낸 거 아닙니다.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난 내가 죄수로 가고 노예 생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12명의 형제들 세우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가족, 나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나를 생명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채찍질을 맞으셨고, 모든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에 나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요셉이 나입니다. 그날 가까이 오십시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렵지요. 어떻게 요셉이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그는 가까이 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Come near to me,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이, 아, 요셉 맞습니다. 난 당신이 애굽에서 판자 맞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그 죄인 맞습니다. 당신은 그 포악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맞아 넌 죄인이야, 맞아 너는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야, 그러나 주께서 두 팔 벌려 지금 come, 오라, 아니 더 가까이 near to me, 나에게 가까이 오라. 지금 가까이 가면 사는 겁니다. 이세상 일정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이 온통 지옥과 진홍 같은 붉은 죄로 가득가득한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겠지만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지만, 어느 시간 주께 가까이 가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께 스팔 벌려 오라 할 때 나아가십시오. 찰스 스프루처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 맏형이신 예수님 앞에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마청이신 우리 예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이젠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요셉이 가장 인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밝아요. 그는 너무 아름다운 생애를 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4절서부터 5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짧은 절인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8절에 되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선포가 돼요.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내가 너희를 팔려간 것도, 또 내가 이렇게 애굽의 근무총리가 된 것도, 당신을 구원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덩이에 던져도,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또는 때로는 감옥에도, 그러나 그분 항상 나에게 선하셔. 그분 항상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요셉은 언제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항상 옳으셔.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최고셔. 그래서 고백해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는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쓰디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제럴드 시처입니다. 지금 그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큰 아픔을 겪게 돼요. 그가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와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즐겁죠. 3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어머니, 아내, 자녀들. 그런데 드렁큰 드라이버,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중앙선 침범하고 차로 크게 부딪혀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찌그러지고 연기가 난 저 차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런드 시처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건에 내 인생에 결정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좀 씁니다. 우리의 출생이 그렇듯 상실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일이다. 삶의 크고 작은 상실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불쑥불쑥 찾아온다. 나에게 찾아온 그 상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찾아온 아픔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다. 그 사건이 오늘 내 삶을 결정하게 결정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는 여전히 아프다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져 있어요. 난 지금도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픔을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프지만 나는 반응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의 삶은 요셉을 폭주하게 만들어야 돼요. 찌그러지게 만들어야 돼요. 분노로 그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의심하고 소리치고 정신 이상자가 되고 성격 결핍자가 되고 인생이 망그러지듯 망그러져야 되는 겁니다. 17세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폭주하지 않아요. 찌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보다 밝고 아름답고 찬란한 레모네이드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응이 달랐어요. 좋으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의 아주 좋으신 뜻이 있으셔. 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처참하기 때문에 그는 더 강력하게 붙들었어요. 난 여호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룬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룬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피스 피스 피스는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가족권이었습니다. 형제들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이루의 사람님은 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고 오늘 하도 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